여우,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다들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는 원래 독립국이었습니다. 1795년부터 1893년까지 하와이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이는 하와이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세워진 통일국가인데요. 안타깝게도 1893년에 미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역사를 좀 바꿔서요, 하와이 왕국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하와이 왕국이 지금까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 하와이를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나마 지배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와이는 생각보다 꽤 많은 나라에게 간섭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간섭도 있었고요. 러시아는 심지어 1814년부터 1817년까지 엘리자베스 포트항구를 소유하기까지 됐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하도 하와이에 대한 간섭을 많이 하니까 보령 편의까지 요청하게 됐죠.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하와이의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중간에 있습니다. 주변에 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는 자가 태평양 전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 본부가 하와이에 있고요,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날린 진주만 공습을 진행한 곳도 이곳 하와이입니다. 태평양 전체를 석권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하와이에 대한 간섭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유화책으로, 때로는 강경책으로 말이죠. 다만 강경책으로 하게 되면 하와이 왕국이 멸망할 게 분명하니 미국이 유화책으로 했다는 전제를 둔다면 하와이는 아마 친미국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19세기 초반부터 포기한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밖에 없는데,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 군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손쉽게 장악할 것 같습니다. 하와이의 정치체제는 아마 입헌군 주제를 유지할 확률이 커 보입니다. 하와이 왕국이 멸망할 당시를 보자고요, 하와이 왕국이 멸망할 시기에 하와이 왕국이 무너진 이유는 자국민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인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국민들이 하와이 왕실에 대해 불만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입헌군 주제로 이어질 것 같아요. 애초에 1840년에 헌법으로 입헌군 주제를 도입했던 나라거든요. 그리고 하와이의 경제체제를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 하와이의 주 경제 수입원은 건강입니다. 하와이 경제의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설탕 플랜테이션이 주 산업이었어요. 이건 하와이가 독립국이어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관광 수요에 의지한 서비스업과 설탕 플랜테이션이 하와이 경제 전체를 차지할 것 같아요. 다만 현실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현재 하와이는 매연이 발생하는 공장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전무한데요, 하와이 왕국은 공장의 설립을 허용해줄 것 같아요. 적어도 자국 내 제조업이 가능한 공장이 몇 개 있어야지 국가가 돌아가기 때문에 허용을 해줄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는 하와이에 공장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수입원으로는 미국 함대의 수준으로 생기는 수입일 것 같습니다. 하와이가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니 미국과 하와이는 하와이에 미국 함대를 주둔하여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을 택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하와이를 침탈할 당시에 하와이가 영국과 일본에게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미국의 함대를 주둔시키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할 것이고요, 미국은 이 하와이의 해군을 주둔함으로써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본다면 하와이가 일정 수준의 경제적 독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종속 시도로 인해서 경제가 미국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미국은 세력 투사를 위한 태평양의 전진기지가 필요한 만큼 하와이를 자신의 전진기지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하와이의 미 해군이 주둔하겠죠. 오늘날에는 하와이 내부의 사회 혼란이 극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와이는 역사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하여 많은 이민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오늘날 기준으로 38.6%에 달하는 아시아인이 살고 있죠. 혼혈까지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국은 이 하와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하와이도 상당수의 중국인 화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활용하여 하와이를 친중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를 보일 텐데요, 미국이 태평양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 큰 역사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와이가 그렇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거든요. 다만 하와이가 독립국이 됨으로써 미국의 태평양 영향력 축소가 약이 될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도 미서 전쟁 때문에 미국이 필리핀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안 끼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했던 미 해군 함대의 하와이 주둔으로 인하여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와이 역사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였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하여 하와이는 미국의 전쟁 수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하여 하와이와 미국은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와이가 독립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